네, 안녕하십니까. 투자 대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플랫폼 미드레이트 이승행입니다. 네, 이 이사님 혹시 최근에 대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투자는 많이 하셨을 텐데 사실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은 2%대에 장기적으로 이제 저성장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대부업의 평균 금리는 30%가 넘어갑니다. 근데 단순히 이30% 넘어가는 이유가 부실률 때문에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금리 산정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기존 금융권의 정보 비대칭과 비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드레이트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예금 금리가 1%인데 엔드 컨슈머 때갈 때까지 30% 넘는 이런 금리 유통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저희 미드레이트는 보다 성장할 수 있고 사회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금융을 통한 합리적인 금리 체계를 구축해보자 라는 명목으로 지금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직접 금융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차입자와 투자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편안하게 연결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차입자와 대출자와 이제 투자자의 상황과 성격, 환경에 맞는 다양한 대출 상품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금리, 상품성, 기술성 이세 가지의 강점을 키워오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수익성입니다. 저희는 이제 온라인상에 비대면으로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그런 핀테크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사명처럼 중금리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기존에 이제 금융권에서 고객 응대를 위한 직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은 지점 운영비 이런 비효율적인 비용들을 최소화함으로써 투자자한테는 좀더 높은 금리를 차입자에게는 조금 낮은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금융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성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상품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투자 상품들은 시장 영향에 따라서 리스크가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군을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거기에 맞는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해외 주요 P2P 업체들도 상품 다양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저희 상품을 한개 소개해드리면 미드팜이라고 합니다. 20%의 전당포 고금리를 미드레이트를 통해서 중금리 대출을 해주는 동산담보대출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대출 고객들이 뭐 애기 돌반지나 결혼 예물시계 등뭐 이런 것들을 맡기시고 대출을 해가고 계십니다. 비교적 짧은 대출 기간과 차입자의 부실이 발생했을 때 계약된 이제 매입 업체를 통해서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업계 최초로 API를 통해서 자금 관리 및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NH농협은행과 오픈 API를 통해서 투자자 보호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미드레이트 CSS를 둘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서 CSS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동 분산 투자 시스템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미드레이트는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투자 자산의 리스크는 그때그때 이제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분산 투자를 자동 분산 투자 시스템을 통해서 해줌으로써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위해서 서강대 스마트 핀테크 연구소와 최근에 해외 채권 블록체인 기반 해외 채권 P2P 상품 거래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팀원 소개를 해드리면 저 기술이사, 운영이사 이렇게 3명과 8명의 직원들이 밤낮 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작은 업체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저희 미드레이트의 모습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